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기메라 칼날의 영탐정 코난에 나오는 에도와 코난이 들어간다면 어떨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텐겐, 무이치로, 미치리, 사네미가 우베아키 당주와 겪었던 과거를 모두가 알게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소화라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찾을 때가는 매끄러운 진에 대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사네미는 자신이 당주를 죽인 것이 아니라고 화를 내자 주들은 허튼 소리 하지 말라며 이 녀석이 범인인 게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들이 사네미를 포위하게 되었고 사네미는 궁지에 몰리게 되자 이것까지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나도 극비 정보를 말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 오래전부터 오바나이가 당주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충격 고백을 했죠. 그의 모두가 깜짝 놀라 오바나이를 쳐다보게 되었고 오바나이는 너희 자식 입 다물어 라고 했습니다. 사이미는 흥 너도 미치리에게 내 정보를 말한 것 같으니 나도 똑같이 해주마 라고 한 뒤 오바나이의 계획을 전부 털어놓기 시작했죠. 오바나이는 어린 시절 여자들만 태어나는 일족에서 태어난 희귀한 남자아이였는데 그 일족은 데모니에게 빌붙어 자신이 낳은 아이들과 꼬셔온 남자들을 바치며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족에서 남자아이인 오바나이가 태어나자 데모니는 바로 잡아먹지 않고 좀 더 키워서 잡아먹겠다는 생각을 했고 오바나이를 감옥에 가두어 감금 생활을 시켰죠. 오바나이는 매일매일 자신을 쳐다보는 데모니의 소름끼치는 시선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데모니는 오바나이의 피를 먹고 산다는 이유로 오바나이의 입을 찢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절망으로만 살아가던 오바나이는 어느 날 밖에서 소동이 난 걸 알고 목숨을 걸고 감옥을 탈출하게 되었고 데모니에게 쫓기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 나타난 그 당시 염주했던 튜루의 아빠 신지로가 데모니를 화염의 옵으로 베어내버렸고 오바나이는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오바나이는 존경하는 신지로와 같이 검사가 되기 위해 수련을 했고 끊임없는 노력과 집념으로 주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그렇게 오바나이는 꿈에 그리며 동경하던 신지로와 겨우 나란히 서게 되었는데 신지로는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자신의 자리를 아들 큐주로에게 물려주며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오바나이는 그 후 아쉬움의 신지로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신지로는 은퇴 후 술에 빠져 살고 있었고 오바나이는 자신의 영웅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안타까워했죠. 그때 신지로는 술에 취해 오바나이에게 귀살대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덜어놓게 되었는데 당주는 온의를 혐오하지만 귀살대를 유지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며 사실 이구르 일족 역시 온의와 결탁을 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그 돈을 우베아키 당주에게 바치곤 했었다고 했습니다. 데모니는 엄청난 사업수단을 가진 존재였는데 당주가 이구르 일족이 낳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것을 눈감아주는 대신 돈을 일정 부분 내게 만들었고 그동안 데모니에게 착취해온 돈이 어마어마했다고 했죠. 하지만 신지로는 자신의 정의감으로 인해 그것을 참지 못하고 데모니를 결국 퇴치해버렸던 것. 그 후에 우베아키 당주와 나는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뒷방 노인의 취급을 당해 아직도 현역으로 오니 사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바나이는 그 말을 듣고 엄청난 분노를 했고 자신은 그런 뱀보다 교활한 행동을 하고 있는 가가야를 당주로 인정할 수 없고 차라리 정의감이 강한 신지로씨가 귀살대의 수장이 되어주라고 했죠. 하지만 신지로는 카가야 살아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카가야의 권력은 귀살대에서 절대적이기에 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오바나이는 어떻게든 반란을 일으켜 신지로를 수장으로 올리고 싶었고 자신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네미와 미치리에게 뜻을 같이 하자고 설득하기도 했죠. 특히나 미치리는 귀할대원끼리 연애하면 안 된다는 당주의 말에 열이 받은 상태였기에 오바나이는 미치리에게 당주를 몰아내고 나와 연애를 하자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미치리는 오바나이 편에 서게 되었고 사네미 역시 평소에 당주를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오바나이의 계획을 따르기로 한 거였죠. 그렇게 사네미는 이번에 당주를 죽인 것은 바로 오바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나이는 자신이 분명 조만간 당주를 몰아낼 계획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를 죽이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귀살대에서 쫓아낼 생각이었을 뿐이라고 했죠. 피를 묻혀가며 권력을 쟁탈하는 건 정의를 생각하는 신지로 씨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또한 당조가 살을 당했을 시점에 나는 사실 미치리와 비밀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님이와 미치리에게는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사실 누구보다 당조를 죽이고 싶었던 것은 바로 시노부였다고 했죠. 그의 시노부는 나는 당조가 살해당한 시점에 교메이와 쿄요로와 함께 있었다고 말했는데 오바나이는 너의 똑똑한 머리라면 분명 자신이 손을 쓰지 않더라도 당조를 죽일 방법을 찾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당조는 죽어도 싼 녀석이었다며 자신이 사실 당조를 죽일 생각을 가진 것이 맞다고 했죠. 다른 주들은 시노부의 고백에 진범은 사실 시노부라는 것인가 모두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어린 시절 부모로 오니에게 잃고 교메이의 도움으로 언니 카나이와 함께 살아남게 되었는데 그 고초자매는 귀할대원이 되며 충실하게 오니 사냥을 해왔죠. 그리고 카나이는 출중한 실력과 노력으로 주의 자리까지 올라가 귀할 때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시노부는 그런 언니를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시노부가 임무에 나가 집을 비웠을 때 상윤이와 오니가 그녀들의 집을 습격하게 되었고 그때 많은 츠쿠코들과 언니가 그 오니에게 당하게 되었죠. 시노부는 언니의 죽음으로 인해 오니에 대한 엄청난 복수심에 불타게 되었는데 그 오니의 행방을 쫓기 위해 그날 있었던 사건을 자세히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나비 저택과 가까운 우베아키 저택에서는 상현의 오니의 습격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곳에도 오니가 올지 모르니 지원병력을 보내지 않고 이쪽을 더욱 수비하라고 명령했었던 것을 알게 되었죠. 시노부는 당주가 지원병력을 일찍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보내지 않아 카나이가 결국 죽게 되었다는 생각에 빠져 당주를 증오하게 되었고 그런 당주를 죽일 계획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노부는 그때부터 당주와 걸린 저주의 병을 치료한다는 핑계로 독약을 조금씩 먹게 했는데 그 약은 당주의 고통을 잠시 동안은 먹게 했지만 점차 몸 전체에 고통이 퍼지며 병세가 악화되게 되었죠. 하지만 시노부는 그렇게 천천히 독약으로 죽이려고 했을 뿐 이번에 칼로 살해한 이는 자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들은 서로를 의심하면서 각자의 추리를 해대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네가 풀썩 다리가 풀려 쓰러지며 다들 당주님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라며 충격을 받았죠. 그때 코나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며 당주의 방에 들어가 사건 현장을 다시 봤고 그렇군 범인을 찾아냈어 라고 하며 교메이 뒤쪽으로 다가가 마취총을 조준했습니다. 자신의 세계에서 항상 하던 것처럼 이곳에서 권력자인 교메이의 입을 빌려 추리를 하려고 했죠. 그렇게 교메이의 목덜미를 향해 마취총을 쐈는데 그 순간 교메이는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그 마취침을 손가락으로 잡았고 이게 뭐지? 라며 바닥에다가 버렸습니다. 코나는 뭐야? 라며 당황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입으로 이 사건의 진범을 밝혀야 했다고 생각했죠. 코나는 범인을 알아냈어요 라고 크게 외쳤고 일단 몸에서 피냄새가 나 의심을 받고 있는 무이치로를 보며 그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만약 무이치로씨가 누워있는 당주를 칼로 찔렀고 그 피가 튀었다면 당연히 옷 말고도 손이나 얼굴 쪽에도 튀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피를 빠르게 닦아낸다고 해도 얼굴과 손에 얼룩이 남아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피는 단순히 최고 언니를 죽였을 때 묻었던 피 그리고 모든 주들이 그런 핏자국이 없는 상태라고 했죠. 그의 주들은 그렇다면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는 소리야? 라고 묻자 코나는 아무래도 범인은 우베야키 당주를 직접 찌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죠 아마네씨? 라고 했습니다. 아마네는 당황하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코나는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아마네씨예요 라고 했죠. 아마네는 난 당신들이 당주를 만난 이후에 곧바로 식당으로 안내해주지 않았냐고 그런 나에게 당주를 죽일 시간적인 여유 같은 건 없다고 했습니다. 코나는 바로 그 점을 이용해 확실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은 아주 영리한 생각이었다고 했죠.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더라면 완전 범죄가 될 뻔했다며 당주의 방에는 처음에 들어가 있을 때 양초가 켜져 있었는데 그 옆에는 까만 재들이 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코나의 추리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마네는 우베아키 당주가 깊이 자고 있는 사이에 줄을 이용해 칼을 천장에다가 매달아 놓고 붉은 밧줄 부분에 양초가 있는 곳에 쉽게 타지 못하게 고정을 시켜 놓은 뒤 누군가를 기다렸다고 했죠. 그 뒤 교메이가 와 당주의 코나를 데리고 있어도 되냐는 대화를 끝마치자 바로 줄에 불을 붙인 뒤 아마네는 교메이를 식당으로 안내를 한 것 그 사이 줄에 불이 붙어 타고 올라갔고 칼과 연결된 끈에는 기름을 먹여놨기에 빠르게 그 줄을 태워 칼 그대로 떨어지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 살짝 타한 냄새는 부비아키 당주의 피냄새에 쉽게 묻히게 되며 누군가가 당주의 방문을 열게 되면 그 재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 흔적을 없애려고 한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 재가 전부 다 사라지지 않아 집안 곳곳을 살펴보면 그 재들이 있을 것이며 특히 칼을 줄로 매달았던 부분에는 확실히 재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여고바나이가 빠르게 올라가 확인해보니 정말로 재가 있었고 그러자 아마네는 털썩 주저앉으며 그 사람은 죽어도 싼 인간이었어요 라고 했죠. 아마네는 문전 집안의 출신의 아이로 억지로 우베키 카가야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애초에 원치도 않은 결혼 생활이 싫었지만 자식들을 위해 어떻게든 견뎌냈었습니다. 하지만 우베키 당주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야 자신의 일족은 무장의 저주에 걸려 대대로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말했고 아마네는 자신의 아이들 역시 오래 살지 못하는 운명이라는 것에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죠. 우베야키 가문의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들이 단명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아이들을 낳아버린 상태.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딸인 카나타가 이런 자유 없는 억압된 삶이 싫다며 반항을 했고 카가야와 계속된 갈등에 가출까지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네는 내심 카나타가 이대로 떠나 자신의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카가야는 텐겐을 통해 카나타를 붙잡아 왔고 우베야키 일적으로 태어난 이상 귀할 때를 위해 죽어야 한다며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죠. 그리고서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이대로 카나타를 감옥에서 죽게 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운명이라면 다른 아이들에게라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옳은 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언제라도 부자에 찾아왔을 때 우리 모두 자폭을 각오해야 한다며 다른 아이들에게 죽음을 강요하기로 했기에 아마네는 자신의 아이들 특히 카나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빨리 카가야를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당주는 죽게 되겠지만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죽여서 카나타를 풀어주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꾸몄다고 질투를 했죠. 그의 주들은 뭔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난처한 표정을 짓게 되었고 아마네는 귀할 때의 교율상 당주를 살해했으니 저는 처형당할 죄인이 되겠지만 부디 저희 아이들에게만큼은 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오바나이는 흥 쓰레기 당주가 만든 귀할 때 교율 따위 성실하게 지킬 듯 싶으냐고 새로운 당주로 신지로시를 뽑아 당신의 처분을 다시 논의하면 될 거라고 했죠. 주들은 모두가 가진 카가야에 대한 원망과 분노에 대해서 알고 나니 굳이 아마네가 죽이지 않았더라도 우리들 중 누군가가 살해했을 거라며 많은 주들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을 만큼 당신의 죄를 크게 묻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코난에게 역시 너의 추리력은 대단하구나 주들끼리 서로 의심하며 싸울 뻔한 것을 해결하다니 라며 칭찬을 했죠. 코난은 뭐 이 정도쯤은 저에겐 아주 쉬운 사건이죠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코난의 귀에 무언가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시공간이 왜곡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코난은 눈을 떠보니 브라운 박사의 기계 안에 있었고 어린이 탐정단 아이들이 코난 괜찮아? 잠깐 정신을 잃은 것 같았는데 라고 했죠. 브라운 박사는 코난에게 기계가 오작동해 잠시 정신을 잃은 것 같다며 이 기회는 다시 손을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코난은 휴 그 세계에서는 엄청 긴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곳에서는 고작 1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니 그나저나 그쪽 세상에 귀할 때는 이제 어떻게 되려나? 뭐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자 이렇게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처음 시도해보는 추리 장르의 시나리오를 마치게 되었는데 역시 이런 추리물은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도 나름의 반전을 주며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을 범인으로 만든 데 동거하게 되었네요. 코난 덕분에 우베야키 당주가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은 그에게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코난 그는 진정한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